126,640. 안녕하세요. 주식 투자 방법에 관한 전자책이 나왔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동영상 설명란의 링크에서 확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번에 소개할 종목은 화신전공입니다. 화신전공, 은,는 동사는 2010년 4월 28일에 설립되었으며, 2011년 8월 17일에 코스닥 시장에 상장함. 동사는 국내 완성차 업체와 그 계열사의 자동차용 샤시 부품, 정밀가공 부품, 보수용 부품을 모듈품 또는 개별품 형태로 생산하여 납품하고 한차 부품협력업체의 원소재를 가공하여 판매하는 자동차 부품 전문 업체임. 제품별 매출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은 샤시류 41.4%, 슬리팅 제품 38.7% 등임. 기업 개요 대시 화신 계열의 자동차 샤시 부품, 정밀가공품의 생산 및 판매를 주력사업으로 영위하고 있는 코스닥 시장 상장업체로, 2011년 8월 HMC 스펙 1호를 역합병 형태로 흡수합병함. 대시 자동차의 조향장치의 주요 구성품인 샤시 부품, 정밀가공 부품, 보수용 부품, 기타와 원소재 가공품을 생산하고 있으며 자동차 부품의 매출이 약 60%, 원소재 가공이 40%를 차지함. 대시 자동차 부품의 주 매출처는 화신, 세화신 등 계열사 및 현대모비스 등이며 원소재 가공품의 주 고객은 현대제철, 유진정밀 등이 있음. 재무 대시 체이시스의 화신 및 현대 트랜시스 향 수주가 증가한 가운데 슬리팅 제품의 원소재 부문의 호조로 매출 규모는 전년 동기 대비 성장. 대시 유연가율의 상승으로 판관비의 적절한 관리에도 영업이익률은 전년 동기 대비 소폭 하락하였으며 금융수지 및 기타 수지 저하, 지분법 손실 확대로 순이익률 또한 하락. 대시 반도체 부품 공급 완화 등으로 체이시스 등의 수주 물량 확대와 원소재 부문 성장으로 외형 성장을 통해 수익성 또한 상승세로 전환될 듯. 2023년 2월 14일 기준 장마감 화신전공의 시가총액은 601억 원입니다. 시가총액은 기업가치로 기업이 가지고 있는 주식의 수 별표 쌓인 현재 주가입니다. 화신전공의 시가총액 순위는 코스닥 1227위입니다. 화신전공의 상장 주식수는 3637만 3887주입니다. 화신전공의 액면가는 100원이고 매매 단위는 한 주입니다. 화신전공의 퍼은 11.09배이고 추정 퍼은 N/A배이며 동종업계 퍼은 10.49배의 수치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작년 말의 연간 실적을 보면 퍼은 16.36배를 보여주었으며 EPS는 125원을 보여주었고 BPS는 2789원을 보여주었으며 PBR은 0.73배를 보여주었습니다. EPS는 149원이고 추정 EPS는 N/A원입니다. PBR과 BPS는 각각 0.57배, 2880원이며 배당 수익률은 N/A% 사인입니다. 네이버 증권 기준 투자 의견은 5점 만점의 N/A이며 목표 주가는 N/A원입니다. 영업이익은 영업소득 대시 영업비용으로 영업이익이 크다는 것은 회사가 돈을 잘 벌었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최근 영업이익 수치를 보면 40번지억 원, 66억 원, 55억 원입니다. 당기순이익은 영업이익 대시 각종 비용으로 순수이익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최근 당기순이익 수치를 보면 35번지억 원, 48억 원, 45억 원입니다. 화신전공의 재무를 보니 상장 폐지 당하지는 않을 것 같네요. 최근 부채 비율을 보면 57번지 35%이고 유보율은 2405.34%입니다. 부채 비율이 상당히 적은 편에 속하는 종목입니다. 유보율이 상당히 많은 편입니다. 회사에 남는 게 돈이네요. 먼저 금일 국내 지수의 변화를 보겠습니다. 현재 코스피 지수는 2465.64이며 전일 대비해서 12.94 더하기 0.53% 쌓인 상승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현재 코스닥 지수는 779.58이며 전일 대비해서 7.03 더하기 0.91% 쌓인 상승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화신전공의 2023년 2월 14일 기준 장마감 현재가는 1652원이며 이 수치는 전일 종가인 1654원보다 2원만큼 하락하는 모습이 나와주었습니다. 최근 5일 종가들의 평균은 1650원입니다. 금일 종가가 5일 평균보다 높은 가격에 있으므로 단기간 상방이 힘이 있다고 생각해볼 수 있겠습니다. 화신전공의 종가는 1652원이며 주가가 화신전공의 20일 이동 평균선 및 볼린저밴드 중심선보다 위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화신전공의 종가는 1652원이며 주가가 화신전공의 240일 이동 평균선 아래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이동 평균선의 배열을 보면 장기 이평선인 121선과 241선과 481선이 역배열을 이루어주고 있습니다. 오늘 종가와 20일 이동 평균선 사이의 이격도가 104%입니다. 금일 화신전공은 는 거래량 16만 1300 내순한 주가 거래되었으며 거래대금 2,650만 원이 움직였습니다. 금일 거래원별 거래량을 확인해 보겠습니다. 금일 매도 상위 거래원은 각각 키움증권에서 4만 2182주, 킬로바이트증권에서 2만 2500여주, 신한투자증권에서 1만 6001흔세주, NH투자증권에서 1만 4300 내순두주, 미래에셋증권에서 1만 2701흔세주를 매도하였습니다. 금일 매수 상위 거래원은 각각 키움증권에서 5만 3435주, 한국증권에서 2만 3,301흔5주, 신한투자증권에서 1만 8,300흔5주, 미래에셋증권에서 1만 5,105주, 킬로바이트증권에서 9,078주를 매수하였습니다.
최근 5일간 외국인은 14만 3천 내순의 주만큼 순매도를 하였으며 기관은 2만 420의 주만큼 순매수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주식하는 사람들 모두 성공 투자하시길 바랍니다. 화신전공 주가 전망 및 차트 분석